안녕하십니까. 바둑 애호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제 새벽에 바둑 둔 건데요, 간만에 온라인 대국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안 두는데, 온라인 대국을 하면 뭐 유단좌급 이상들은 그렇게 매너가 뭐안 좋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좀 쫓긴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자꾸 뭐손 따라 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제 실력을 제대로 펼 수가 없어 가지고 잘안 두는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국을 좀 하려 그랬는데, 이제 급수를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아, 급수 올리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이긴다는 보상도 없고, 또이막 방송으로 말하면서 둬가지고는 또 보시는 분들이 너무 또 수준 이하다 그럴까봐 두기가 좀 겁나는데요. 어제 하여튼 이긴 바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상대방 아이디는 제가 살짝 가렸습니다. 안 보이죠? 제가 흑이고요, 상대방이 백입니다. 서로 제가 일부러 몇 단인지 제가 안 올렸거든요. 예, 보시는 분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맞바둑이고요, 덤은 우리나라 기준 6.5집 되겠습니다. 개가는 우리나라 방식이겠죠, 당연히. 제가 흑으로 뒀습니다. 제가 화점에 두고요, 상대방이 백, 제가 소목, 상대방 소목. 요즘 유행한다는, 예, 인공지능도 많이 두죠. 또 프로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는 사람 많습니다. 두칸 높은 구침,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둔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번 뭐 이세돌 구단도 그랬지만은 날 일자로 걸쳐 가는 게 많았죠. 이분은 오히려 화점부터 걸쳐 왔어요. 제가 이거 눈목자로 이제 핵공했는데요, 33을 들어와라 이거죠. 33 들어오면 내가 상변을 먹겠다. 33 들어왔고 맞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기본 정석으로 됐고요. 이제 백이 둘 차례인데, 백이 이제 얌전하게 두시는 분이면은 요렇게 하변에 날을 짜나, 아니면 상변에 뭐 이렇게 날을 짜나 눈목자 구침 이런 게 있겠죠. 공격적인 성향이 뭐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변에서 우악에서 날을 건치는 게 있겠죠. 근데 이분은, 아, 차분하게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지금 백한 점을 움직이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여기 이제 받아주기는 좀 간격이 좁고요, 손을 뺐습니다. 좌변 쪽을 갈라쳐 갔어요, 낮게. 그러니까 아, 이분 엄청 침착해요. 아, 보통 빠삭 붙는데 이렇게 아주 침착하게 두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하변 쪽에 날을 찍을 치고요, 만음으로 붙이고 늘었는데요, 아, 여기서 공격이, 근데 아,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아예 날을 짜러 가야 이쪽에 붙이는 수도 많고 한데, 약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두 칸으로 하니까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분의 이제 생각이 한칸 뛰고, 저도 이렇게 이제 근거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귀를 젖히고 이었어요. 귀를 젖혀 이으면은 이제 귀도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흙의 어떤 그집 모양이 날그 공간을 줄이는 거죠. 근데 받아주다가는 끌려갈 것 같아서 제가 귀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삼삼을 막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작업자분들은 이렇게 붙이면요, 이게 젖히고 놓으면 연결이 됩니다. 예, 막으면. 밑으로 막으면 뚫고 나오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수는 유리 꼿꼿이 서는 건데, 이 싸움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젖혔죠.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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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뭐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벽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흙돌 세 개가 좀 위험하죠. 지금 흙이 후수를 뽑아가지고, 백이 선수지 않습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상당히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아, 이게, 이런 수가 아주, 여기서 또 옆으로 갖다 붙이면 똑같은 맥이죠. 옆으로 갖다 붙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서면. 아니, 뭐, 제일 강력하게 둔다면 여기서 이제 날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제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예, 들여다보고요. 이럴 때, 여기서는, 아, 뭐, 이게, 집 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도망만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원래는 이쪽에, 하나 들이다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반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막 급전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알아서 막았습니다. 그냥 넘겨줄 수는 없죠.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기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찌르고, 막고, 단수 치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뒤로 돌리칠까도 했거든요.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장문을 씌워가지고, 뒤로 돌리칠까 하다가, 상대방 실력을 모르니까, 물론 이제 뭐 그래도 유단자급이니까 어느 정도 수읽기를 하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썩 제가 뭐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이었을 때 혹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장문이 되면 좋은데 장문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가고. 이거 제가 이었는데요. 원래는 하나 더 밀고 나갔어야 좀 파도가 좀 쉽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으니까, 딱 이렇게 마늘모로 지켜가지고, 이 하변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사승만 아홉 개니까, 그 지금 30집짜리, 그 다음에 이돌두 개도 그냥, 거의 죽었다 빠이죠. 지금 초반부터 거의 한뭐 40집 이상 그냥 자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하고 끊는 거를 보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구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죠. 그래서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여기서는 흙이 더 이상 도봐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귀를 이제 후수라, 일단 이렇게 뭐, 치중하라 해놨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놨는데요. 내려서니까, 이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죽었다 봐야죠. 여기서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저보다 고수분들은 빼고요. 저보다 다수분들은 수를 좀 남겨놔야 돼요, 공배를.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 우변돌이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변돌, 그 다음에 이게 이돌.
나중에 전투하다 보면 이도라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도로 살았다가 보고 그러면 공배를 비워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죠, 그죠? 여덟 수니까 이 정도는 비워놔야 나중에 싸우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돌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정도 비워놔야 됩니다, 수를.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요석이 그죠? 이두 점이 죽어버리면 뭐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더 이상 회복 불능이죠. 이두 돌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변이나 상변도 있지만은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거 죽으면 장문으로 씌우면 끝납니다, 봐도. 더 이상 바로 돌 던져야 돼요.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 들여다봤죠? 이거 있고. 근데 들여다보는 거는 썩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이제 더 튼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이제 돌을 무겁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슬슬 공략합니다. 먼저 들여다보고, 이럴 때, 날일자로 살짝, 이 돌을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나오죠. 그럴 때, 날일자를 한번더 씌우고, 나갈 때, 들고, 바깥으로 빠질 때 치고, 2단자 치맸죠. 하나 끌어두고, 아, 여기서, 백도,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날일자는 건너붙이라고, 건너붙이면은, 막으면, 콕 집으면은, 돌 3개 죽는 게 있죠? 그죠? 그거하고 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면 이 돌이 죽죠. 여기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이 백돌을 축으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백 두신 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봐도 이미 끝났네. 룰루랄라 하고, 기분 좋다. 뭐, 이랬겠죠. 이제 이 정도 해두고요. 아직 두 집이 완전히 난건 아닙니다. 이게 백이 둬야 여기 한집 나죠. 그죠? 후수한 집. 여기서도 붙이면 젖히면 빠지면 그죠? 이게 후수한 집. 여기도 후수한 집. 지금 후수로만 집이 났기 때문에 아직 두집 완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살짝 물어보고요. 입구자로 받고 손 뺍니다. 이 정도 해놓고 큰 데가 많죠.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바둑이 제가 수세에 있기 때문에 아 뭔가를 이제 좀 해야 돼요. 여기 조상기의 전투에 따라서 초반에 바둑 이제 돌을 던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붙이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제 바둑을 안전하게 끝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차례살 합니다. 뭐 쓸데없는 수뭐 기대도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 젖히고요. 밑으로 받고 2단째 칠수 있으면 좋은데 못 젖혀요. 그죠? 있고요. 이으니까 백은 넘어가죠. 그러면 흑은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날일자로 예를 들어서 뭐 갔다 그러면 바로 또 침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피곤해지죠, 그죠? 아니면은 날이 들어갔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백이 지금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 모양도 안 좋고, 그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끝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백도 살았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제 백이 선수로 갔는데요. 이제 야금야금 깨면은 이긴다 이거죠. 백은 무리 안 합니다. 이게 한칸 폴짝 뛰고요. 저도 받아주고 또 뜁니다. 이분이
폴짝폴짝 뛰는 게 이제 집은 많이 깰 수가 있는데 본인 집은 많이 안 나요. 그냥 이 폭폭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옥집되거든요. 하나 찔러두고요. 제가 중앙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으니까 하나 치받아 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수를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따고 뒤로 치는데 이거는 집을 안 되죠. 따면 됐다면 되니까. 이 튼튼해서 이제 중앙에다가 이제 세력을 쌓으니까 중앙에 집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 살짝 지켜두고요. 날일자로 봤을 때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업 빠질 수는 없죠. 빠지면 가운데 폭 찔러버리면 끊기니까. 굳이 둔다면 이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호구 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손 뺐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막는다고 이 처치해봐야 이 뚫고 올라오면은 다 깨지니까. 많이 못 나가요. 나가봐야 이렇게 그냥 한칸 뛰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끊기니까. 빠지면은 그냥 이렇게 지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키면 뭐 몇집 안 깨져요. 대신에 지금 상변에 이렇게 살짝 어깨를 짚는 거는 이쪽에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못 놓게 이렇게 한 거죠. 놓고, 젖히고, 끊었어요, 이분이. 일단 늘었습니다. 변쪽을. 넣으니까 단수 치고, 이까지는 뭐 백이 걸리죠. 여기서, 이제 이 바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슬슬, 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악마의 유혹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 이분이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어면 되거든요. 이어도 흙이 막아봐야 자꾸 뚫고 나오면은 다 깨져요, 어차피. 그 다음에 하변도 이렇게 툭툭 뛰면 봐도 끝난 건데, 그러면 내가 돌 던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이분이 이제 강하게 노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죠. 물론 백이 이게 설마 죽겠냐 그랬겠죠. 왜냐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쭉쭉 밀고 뛰면은 이건 뭐 누가 봐도 죽을 돈은 아니죠, 그죠?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상대방이 하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다운 치고 늘고. 아, 여기서 이분 행마가 너무 이게 안일하게 둔게 아닌가. 이두 점까지 다 살릴라 그래요. 그냥 여기서, 여기 날 있잖아. 그냥 한칸 뛰면은, 이두 점, 뭐 꼬리 있잖아요. 두집 뭐, 몇집 됩니까? 두점 주면은, 늘려라 이긴 거예요. 두점 잡아가면은, 여기 또 젖히는 맛도 있죠. 그죠? 그죠? 네. 아, 위쪽으로 뭐야, 갖다 붙여도 되고. 그냥 젖히고 쭉쭉쭉 나가면은 끝난 건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게 몇집안 되는 것도 이게 주기 싫어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에요. 지금은 딱한칸딱 띄어서 제가 차단. 그러니까 이분이, 연결해가자. 이리 된 거죠. 아, 이거는 뭐 괜찮아 보여요. 이 돌이 지금. 연결이 불확실하죠. 흑돌이. 제가 마늘모로 뛰고.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백이 이 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백돌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수가 8수라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수입니다. 백, 바깥에 돌이 완성이 아니에요. 다 놓고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이제 수를 메워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돌을 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예, 또는 알고 있어도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통 흙 세상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약점은 여기인데 이렇게 뛰고 나니까 백이 이제 이쪽에 약점을 이제 긁어 놓는 거예요. 젖혔죠. 이쪽은 뚫리더라도 이 돌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이 돌이 공배가 많기 때문에 집이 상당하거든요.
늘었죠. 입구자로. 이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띄었어요. 끊기죠? 끊기는데, 단점이, 이렇게 놓으면은, 막으면은 끊으면 안 되죠. 이렇게 놓으면은 끊으면은 양단소가 됩니다. 제가 이게 뭐 모르고 둔건 아니에요. 알고도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끊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양단소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돌이 크니까 이거는 살려야겠죠. 따고, 땄어요. 아, 이따까지만 해도 백이, 야, 다살아 갔구나. 네, 이런 마음에 들었겠죠. 이쪽에 약점도 있고, 여기 뭐 건너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찌르거나 뭐 수가 많겠죠. 여기 한점 잡는 것도 있고,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면은 이렇게 연결해 가면 되고, 아니면 이쪽을 젖히면은 돌두 개가 죽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 백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넣어죠. 백이 놓 끊을 수가 없죠. 막으면 끊으면 폭 씌우거나 이렇게 눌러서 이 돌이 먼저 죽어요. 일단 지켰습니다. 호구로. 이 호구로 지킨 거야. 그러면 이 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싸움할 때 유리하겠죠. 그 백이 진짜 안전하게 돕니다. 여기 원래 젖혀도 되거든요. 물론 뭐 약간의 맛은 있습니다만 아주 안전빵으로 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요. 여기 이제 백이 먼저 뛰면 받아야 되니까 두 점만 다 오고 그랬는데, 야, 사람 욕심이란 게 이렇습니다. 두 점도 안 줘요, 두 점도. 야,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맷집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어제 새벽에 일부러 악몽을 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점 주고 말걸 나중에 다 후회가 되죠. 그렇게 하고 지켰습니다. 연결도 해가면서 지켰어요. 이쪽 집이 좀 낫죠.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이돌이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마늘모로 뛰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흙은 8수라 그랬죠. 100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아홉 수, 열수 정도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백이. 제가 맞고요. 이제 슬슬슬슬 시동을 걸어오죠. 이제 보통 뭐 유단작급 되면 다 아니까요. 이 정도는 눈치 다 채죠. 이었어요. 콕 집었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자충수예요, 자충수. 제가 이어줄 줄 알았는가 본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도 쌍립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으면은 백이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백, 이흙 수도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 10수가 넘어요. 이게 물론 쿡 집으면은 좀 수가 좀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수보다 더 많을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콕 집었어요. 이렇게 쌍립으로 집으니까 선수죠. 이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콕 집었어요. 지금 보시면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죠. 근데 백은 몇수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콕 집으면. 그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이미 여기서 사실 손을 빼도 되긴 됩니다. 손을 빼도 되긴 되는데, 근데 백이 이제 안 된다고 봤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인데 백이 안 된다고 보니까 변화를 위해서 끊었습니다. 이제 패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데, 패는 제가 물러서면 되니까, 또는 뭐 집어넣으면 그냥 먼저 따니까 이게 뭐큰 의미는 없어요. 아니면은 뭐 이도를 먼저 잡겠다는 건데 수가 워낙 많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어놨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빠지는데, 하나, 둘, 셋, 넷, 수. 저는 하나, 둘, 셋, 넷, 수.
이렇게 놓으면 끝난 거예요. 다 잡았어요. 이 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원래 죽었던 게 살아나고 거꾸로 살아있던 백돌이 죽었어요. 돌 개수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셋, 열네, 열다, 16개. 돌 개수마다 40집이 넘습니다. 제가 죽었던 게 살아가기 때문에, 40집 정도 죽어 있던 게 40집이 거꾸로 40집 늘어났으니까 이게 거의 뭐, 아, 몇 집입니까? 이게 한 70집 되나요? 값어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당황했겠죠? 102. 그래서 이제 백이 이쪽으로 이제 우하계로 갔는데요. 백이 눈치를 챈건지 안 챈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돌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돌을 볼게요. 여기 하변부터 쭉 연결돼 있죠. 상변에 내려온 돌하고 연결됐죠. 자세히 보시면 집이 없습니다. 여기도 집이 안 나죠. 폭질르면 여기도 집이 안 나고요. 이것도 옥집이고 이제 여기서 집을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게 여기 콕 뛰면은 한집 나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돌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백이 이렇게 콕 뛰었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이제 밀고 놓은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분히 차렷했습니다. 받아뒀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잡으러 왔죠. 헉, 돌두 개를 제압하면은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들이다봤습니다. 들이다봤습니다. 여기서 백이 손을 뺐어요. 밀고 들어와봐야 뭔 수가 되느냐 이렇게 본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이는 수가 나중에 늘면은 단순히 흙집을 깨러 온게 아닙니다. 거꾸로 이 흙돌을 다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과욕이죠, 과욕. 본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본 거죠. 콕 찔렀어요. 콕 찔려면은 막죠. 이러면은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뒤로 다시 치면 환기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패가 됩니다, 패가. 패가 돼요, 패가. 땄습니다, 흙이. 백이 이제 넘자는 패를 썼죠. 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수잖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다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이 이으면 하나, 둘, 셋수니까 제가 빠르죠, 수가. 이어버렸습니다. 이게 패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졸지에 지금 백이 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끊기는 것도 있죠. 이었죠. 물론 선수는 선수입니다. 저도 이어야 되니까. 이으면은 입고 나니까 이제 백이 이제 급해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와, 거꾸로 이 돌을 잡겠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돌을 살리면서 뒤로 빠지고요. 이었어요, 백이. 이으니까 이제 흙은 여기 한 집밖에 없는데 이 돌을 안에서 살든가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입구로 살짝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죠. 밑으로 빠졌어요. 넘어가는 수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사는 거하고, 이게 양쪽으로 맞보기로 한 거죠. 여기 이제, 찌르면은 또 패가 있으니까, 백이 이렇게 꽉 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뛰어가지고, 치중하면은 찌르는 거하고, 이게 이쪽에서 넘어오는 수가 있죠. 여기서 손 빼고 알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다 잡겠다는. 이 넘어가면 싱겁죠?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백도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단한 거죠? 넘어가는 수하고 이제 차단해가지고 다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을 빠졌습니다. 젖히면 안 돼요. 빠지면 선수입니다, 선수. 잡으려면은 백이 흙을 잡으려면 막아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한칸딱 띄어가지고 이제 집이 났죠. 한집한 최소한 뭐두집
흙은 살았어요. 이제 백이 살아야 되는데, 야, 백이 그 와중에 본인이 살 생각을 하질 않고 이제 수세에 몰렸다 이거죠. 보시면은 집을 보시면 대충 행세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18, 뭐, 36집, 덤하고 40집이 조금 넘어요. 100은. 허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것만 50집 넘죠? 70집이 넘어났어요, 지금. 한 30집 이상 차이 나니까, 100도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이거는 뭐 좋은 시도긴 한데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찌르는 수, 넘는 수, 그다음에 이렇게 눈목자로 떼어 가지고 하는 수 이런 수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었어요. 안에서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뛰었어요. 제가 그냥 차분히 받았습니다. 차분히 찝었는데 이게 선수가 안 돼요. 이렇게 찔러버리면 막아야겠죠. 그러면 단수 치면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딱 호구 치면 나가도 저 치면은 두 집이 안 나죠.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이 나가도 소용없는 선수는 굳이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백감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집이 더 이상 안 나죠? 하변도 이제 본인이 이거 살자고 다 했기 때문에 집이 안 나요. 이쪽에서는. 단수 치고 이을 때이콕 집어도 옥집이라 집이 안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집이 하나도 없어요. 백이. 이렇게 하고, 아, 이 아줌이 거꾸로 잡으러 왔어. 이 잡으러 오는 게안 되는 게, 찔러봐야 후수예요. 막으면 죽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손 뺐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수가 안 나고. 손 빼고 여기 딱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막으면은, 단수 치면은, 바텀 이렇게 하면은, 아, 좀 피곤하니까, 그냥, 늘었습니다. 이렇게, 아, 완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이런 손은 그냥, 받아달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었어요. 이으니까 이분이, 아, 이제 목표를 거꾸로, 이흙 대마를 잡겠다는 뜻인지 끝내기 하자는 건지 아니면 끌어보자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두더라고요. 그냥 이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어버리니까 백이 이제 똥줄이 타죠. 이 흙돌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슥이 이게 돌이 몇 개인지 우악이 빼더라도요 돌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10개, 20개, 30, 40 거의 한 40, 50개 되는 것 같은데요, 돌이. 한 50개 되는 것 같죠? 맞고요. 다운 쳤는데, 괜히 여기서 나가거나 하면은 머리 아파요. 그냥 이렇게. 이어버렸어요, 이렇게. 한집 내라. 한집 났죠, 100원? 한집 낸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제가 튼튼하게 이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가 안 나게. 한 집은 확보했고, 백이 이제 집이 날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땄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죠. 됐다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집이 잘안 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찔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받아도 되고. 여기서 끝났나요? 여기서 끝났네.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요. 아이고, 아이디가 너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직 못 봤죠? 일라 제로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왜 이걸 하냐면, 개괄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형세 판단, 볼게요. 보시면은, 이 돌이 다 죽었어요. 중앙돌이. 지금 보시면 중앙돌이 살아도 못 이기죠. 살아도 못 이길 거야, 아마. 이돌 죽었어요. 일단. 이돌 죽었죠? 이들만 잡아도 15집 앞서는데, 이들도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중앙 대마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다 죽었어요. 이게 하변 2선부터 상변 1선까지 다 연결된 돌이에요, 이게. 다 죽었어요, 이게. 175집입니다, 175집. 뭐, 여기서 끝내기를 이렇게 하면은 집이, 100집이 더 줄어들겠죠. 요, 젖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듯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성만 해도, 아, 몇 개인지 뭐,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뭐, 대충 한, 이게 한 50개. 65개, 7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사슴만. 이 꿈이라도 이게 놓을까, 이게, 그렇겠죠?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게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수를 뒀어요.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에서 보면, 이다 죽었지 않습니까? 40집 이상을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흙이니까 틈도 줘야 되죠. 40집 이상 지고 있는 거. 이거를 180집 정도로 역전했으니까, 아, 야. 220집을 확보한 거, 220집. 이와 같은 아주 재미난 바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상대방은 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자니만은, 이 흙돌 두 개를, 요석이거든요.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이 돌을 살려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예. 네. 1인수가 다 자충입니다, 자충. 이게 집이, 이 수를 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받은 건데 너무 이렇게 물러서면요 야금야금 따라잡힙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따라잡혀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많이 돌파를 했는데 이제 백 모양을 많이 깼으니까 뭐 나름 만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 돌이 죽었죠. 10집 정도, 지금 모양상은 흙이 10집 앞서고 있어요. 이다 죽여도. 백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이 모양이 좋아요. 여기도 집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 상변도 마찬가지, 하변도 마찬가지. 집이 날 여지가 많아요. 백이 지금 이 하나 잡았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게 두집나지 않는 이상 다 놓고 따야 됩니다, 이게. 다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열수가까지 들여서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익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냉철해져야 돼요. 여기서 백이 이한 점을 잇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앙 하나 띄면 돼요. 이들, 아니면 제일 좋은 수는 이들 띄는 거예요. 이 백돌 그냥 툭툭 뛰면은 수도 늘어나면서 움직이다 보면 집이 나면 그냥 봐도 끝난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제쳐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욕심을 부렸어요. 원래 이 백이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젖히면 돼요. 그냥 젖히면 못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축으로 몰기 때문에 엄청 커지죠, 이게. 그냥 젖히면 돼요. 왜 끊습니까, 이기를? 끊을 이유가 없죠. 또는 그냥 하변을 밀고요. 날짜 가도 되고요. 그냥 밀면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밀면 막으면 여기 날짜 떼어도 되고요. 그때 여기 이렇게 두 칸이나 뭐 날짜나 뭐 이렇게 그냥 툭 던져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괜히 끊어가지고 일을 키운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뭐 고분고분 이어줍니까?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이 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너무 느린 거고요. 두 점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크게 가야 되는데 이두점 살리려다가 돌이 거의 뭐 70, 80개 이상 죽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두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돌이 더 커졌죠, 하변 돌보다. 그러니까 이 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백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이으면 돼요. 이으면 돼요.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은 수가 많이 늘어나요. 이것도 자충수라 그랬죠. 제가 손 빼버렸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콕콕 찝혀가지고는 끊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죠. 여기까지 일단 보면 석집판 이 백돌이 이제 살면은 미세한 바둑인데 지금 상대방의 모양이 크지 않습니까? 흙이.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있고, 모양을 지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회는 많았어요, 백이. 여기 보면, 이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으면 돼요. 이으면 됩니다. 굴복하기가 싫었는가 보죠. 이게 이제 과욕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두 번째 실수가 나왔죠. 그냥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은 뭐 이으면 일단 확 보지 않습니까? 집이 그 백이 흙이 어떻게 받으면은 아래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붙이고 이게 젖힐 때 빠지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 돌을 흙돌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럼 산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지금 본인이 쫓기고 있는데 상대방 돌을 잡으러 와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백감이 안 되고요. 이게 단수돼 있는데 뭐 백감이 됩니까? 그죠? 수거 하나 둘셋 수거 단수돼 있고 이으면 하나 둘셋 수거 되니까 안 되죠. 이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붙인 수가 좋은 의도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여기서 넘어갔어야 돼요. 예, 넘어갔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로 계산해 볼게요. 흙이 죽은 게 아니고 개가가 좀 이상이 되네. 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서 봐도 길게 보면 되는데. 그리고 상면도 있죠. 끝내기 할때 많거든요. 여기 하변도 아직 있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흙이 죽었다 나와요. 백이 죽은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백돌이 살아가도 흙이 50집 앞서고 있어요, 50집. 사실, 이때 그냥 돌 던져야 됩니다, 사실 이때. 지금 뭐 50집 아닙니까? 지고 있는 게. 50집을 뭐, 깰 수가 있습니까, 백이? 이때 던지면은, 그나마 좀더 굴욕이 덜한데, 끝까지 내 돌을 다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분이, 아.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냥 제대로 맛이 가는 이 정도 됐을 때 던져야 됩니다. 원래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볼게요. 이 정도 됐을 때 이거 뭐 죽어 있는 돌인데 살아 있다고 볼때이 정도 됐을 때 60집이거든요. 끝까지 미래를 못 버리고 내 대마가 왜 죽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꼼지락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슥을 뭐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셉니까, 이거? 뭐 대마불사라는 얘기는 안 통합니다. 대마도 죽어요. 보십시오. 백집이라고는 하변에 한뭐 10집 정도, 상변에 10집 정도, 여기 우변에 한 20집이 조금 안될것 같은데, 뭐한 20집 쳐주고요. 20, 30, 40집 났어요. 40집. 40집 났는데 사슥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이 바둑을, 아, 원래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상대방이 세게 놓으니까 그래 되는 거죠. 저도 정확한 제 실력을 모르고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에 한 그때 한 3단, 4단, 5단까지는 못 가봤고요. 인터넷으로 5단 될 뻔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 없다 보니까 시간표도 많이 당해가지고 다른 일하다가 보면 바둑을 못둘 때가 있죠. 바둑 두다가 그러면 시간표로 뭐 뒷근성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AI하고 워낙 AI하고 한 300판 정도 돈것 같은데 AI하고 많이 두다 보니까 이 정도 복잡한 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올려뒀지만은 그 보시면 인공지능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이 정도 복잡한 거는 그냥 복잡한 축에도 안 껴요. 워낙 고수하고 프로보다도 세다는 인공지능하고 맨날 붙어서 깨지다 보니까, 아, 일반, 아마 한 5단, 6단 정도 분의 수는 다 보여요. 네, 아마 한, 글쎄, 한 8, 9단 되면 모르겠는데, 아마 한 5단, 6단, 7단 정도에 그분들의 수는 제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아주 저는 신나는데 상대방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숨겼어요. 혹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복수 전화 한번 하시죠. 예. 제 아이디를 알고 계시다면. 거꾸로 제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이란 게뭐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오늘 이렇게 바둑을 새벽에 뒀던 바둑을 이렇게 간단하게 복기로 해드렸고요. 예, 재밌게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